극한 생존 직장 생활, 쫄깃쫄깃해지는 심장, 폭발 직전의 이성과 감성, 똑같은 말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날의 극한 생존 직장 생활.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?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상사 또는 직장 동료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하는데요. 바로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은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배운다면 업무 전문성은 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배운다고 쉽게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비유를 하자면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이 대수롭지 않게 툭 던진 말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.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감는다는 말이 있습니다. 말 한마디로 뭘 하든 피하고 싶은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꼰대와 멘토,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꼰대와 멘토는 한 끗 차이입니다. 꼰대는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일에 대한 자랑을 하지만 멘토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하며 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. 꼰대 아니면 멘토, 당신의 선택은? 극한 생존 직장 생활, 쫄깃쫄깃해지는 심장, 폭발 직전의 이성과 감성, 똑같은 말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날의 극한 생존 직장 생활.